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가족들이 같이 다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되게 잘할 수 있고 저희들을 진짜 자식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감독님 자기만의 스타일로 야구할 수 있는 팀입니다. 야구장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 지금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? 팀 전술 훈련이라고요. 상대 팀이 이제 작전에 대해서 공격 작전이 나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비한 훈련으로 아마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추는 그런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니 보통 훈련하면 힘들어서 막 땀나고 막 표정 찡그러지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. 제가 보니까 막 굉장히 해맑고 즐거워하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. 네. 이렇게 즐거운 이유가 있어요? 저희는 일단 팀에서 좀 다른 팀보다 강압적인 게 없고 좀 자유로워가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게 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면서 뭐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잘 맞으니까 이걸 더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또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보다. 일단 저희 때랑 비교해 보면 제 잘못된 게 뭔지도 모르고 했거든요. 그때는 그냥 지금은 이제 영상이나 통해서 데이터 통해서 힘이 부족하거나 뭐 다 자기가 잘못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아니까 그거를 보충하려고 와서 찾아와서 영상도 보고 또 가르쳐달라고 달라붙는 선수들도 있고 이런 게 서로 스스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야구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고 높게 평가합니다. 저희 선수들. 이게 정확히 뭐예요? 지금 이거는 명칭을 따지자고 할 수는 없고요.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타워 카메라라고 야구를 아무래도 위쪽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어가지고 타워 카메라라고 하는 용도거든요. 이런 타워 카메라라는 장비를 통해서 선수들을 분석하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세요? 좀 어떠세요?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선수들 개인별 이런 자세만 잡는데 이건 아무래도 팀적으로 전체적인 움직임을 관찰하고 선수들 일단 볼 수 없는 부분을 촬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선수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이 음악은 뭐죠? 잠깐만요. 아니 감독님 지금 개인 훈련 시간인가 봐요. 근데 엄숙해야 될 훈련 시간에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네요. 왜 음악을 틀어주신 거예요? 아무래도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시간 속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은 그 잠깐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래도 네.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도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. 그러니까 정말 훈련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는 것처럼 이게 다 같이 그냥 운동하는 것처럼 해라. 네, 그런 느낌인 거네요. 네, 이제 뭐 훈련을 진행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더 진지해집니다. 네, 음악을 틀었다고 해서 노는 분위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분위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를 부족한 거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훈련 분위기 중에 어떤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네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야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.
아니 여기는 핸드폰 가게도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? 여기 핸드폰이 여러 대가 쫙 놔져 있고 여기 패드로 뭘 보고 계시는데. 아, 이 패드는 저 레소도라고 지금 저기 있잖아요. 이제 선수들의 타구 스피드며 타구 각도며 그리고 또 비거리 그리고 어느 코스까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어느 코스가 잘 치는지 측정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스윙 트래커라고 저기 선수들 방망이마다 다 끼워져 있잖아요. 자기 스윙 스피드, 스윙 궤적, 또 스윙 각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지금 선수들이 단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배트에 다 센서가 있어서 그걸 여기서 다 관망 중이시군요. 네. 아. 선수들도 이걸 보면서 자기가 지금 스윙 스피드가 안 들어오고 안 나오고 하면은 다 알거든요. 선수들도 저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도 찾아서 할 수 있고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은 휴식하고. 선수들이 개개인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아무래도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운동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운동도 잘해야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운동선수의 시간은 한정적이거든요. 아이들이 선수로서 성공을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고 하면 사회공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을 좀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나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일정 부분에 정해져 있고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포츠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특기를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. 그래서 뭐 저희가 과학적인 훈련 장비를 해서 선진야구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그 과학적 훈련 장비를 도입한 게 아니라 저도 과학적 훈련 방식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기본으로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제는 앞으로 학업 병행과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을 때 아이들의 삶이 10년 후에는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도입하게 됐습니다.